FC전 우리 감독 교체를 정말 파격적으로 단행을 했어. 아 진짜 이제 아침에 오전에 발표를 딱 해버리면서 새로운 감독까지 선임을 하면서 이제 박진석 감독과는 이제 이별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어? 딱 그 소식 듣고 뉴스가 같이 났잖아요. 같이 났지. 두 가지 생각 들었는데 제가 선수 입장이야. 그리고 일단 선수 입장으로 얘기를 해볼게요. 선수 입장으로 내가 딱 봐. 내가 선수라면은 와 안익수 감독님 와 이거 됐다. 선수들 내가 선수라면 이거 됐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나와서 위원으로 해서 위원으로 그리고 캐릭을 뭐 바라보는 팬으로서 보면은 서울에게는 FC 서울에게는 다행이다. 팀적으로는? 팀적으로는 다행이다. 일단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. 세네. 강성이시죠? 아니, 저도 안익수 감독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 예, 경험한 적은 없어요. 근데 저도 선수 시절 때 들어본 얘기가 많잖아요. 선수 때도 뭐 들어보면은 엄청 엄하시고, 그리고 운동장 내에서는 디테일하시지만은 격하시고 맞나보다 되게 막 세밀하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막 수비 그러니까 안익수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타이트 이게 수비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볼을 탈취했을 때 빠르게 나가는 역수평의 수비를 많이 보여주시는 전술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수비 훈련을 하는데 선수 대 선수의 요 사이에 끈을 묶어 놓는다고. 고무줄. 네. 그래갖고 이 진짜 이 간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다 이렇게 다 토니바카처럼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다고. 아 그럼 수비 조직력은 진짜 일단 잡고 가는 거네. 네. 현 FC 서울 상황에서는 부드럽고 좀 친근한 카리스마의 그런 형을 가진 감독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강하고 좀 터프하고 또 할 땐 해주고 하고 엄하고 네 엄하고 좀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 왔다는 거는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보여요. 그리고 선수 입장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선수 입장 아 됐다 라고 생각했잖아요. 근데 이 당연히 선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이제 분명히 힘들어질 것이에요. 훈련 자체도 그리고 게임 때도 더 많은 압박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좀 타이트한 게임을 주문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잘 받아들인다면은 아 그래 우리 뭐 FC 서울이 뭐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 잘 받아들여갖고 훈련 때부터 자니가 진짜 흡수를 하고 게임장에 나가서 안익수 감독의 스타일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FC 서울 충분히 올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합니다. 네. 이 선수 때도 쎘어 보면 기억나는 게 네. 그냥 막 뒤에 수비수니까 그래서 수비를 좀 강하게 하나 봐. 그냥 막 등 받고 막 그 머리 스타일도 막 그 약간 길어갖고 약간 그 조성환 전북 조성환이요? 예. 그런 스타일 그 한 세대 전이지만 좀 그런 스타일을 아 나는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. 보니까 사진이나 아니면 뭐 에피소드 이제 그 SNS에 올라온 걸 보니까 되게 좀 이미지가 유해지셨죠? 유해지죠. 좀 많이 유해지셨어? 유해지고 되게 스마트해 보이는 네. 스타일 머리를 좀 이렇게 단정하게 더 짧게 커트를 하시고 안경을 약간 뿔테 같은 걸 딱 쓰시니까 뭔가 좀 아 이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예전에 그런 아직도 풍기는 예전의 이미지가 뭐 공존하는 것 같아. 뭐 아니 또 외적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대요. 아~ 좀 또 세대가 또 바뀐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도 좀 많이 스마트해지고 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또 대학 선수들 또 지도를 했으니까. 네. 그 지금 대학 선문대에 계셨는데도 성적이 워낙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 강성인가 FC 서울의 그 선문대 출신이라고. 다시 또 재회를 한 거야. 아 그래요? 그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? 과연 좋을까? 아씨 이럴 수가 이 느낌이겠다. 아니면은 그 선수한테 다른 선수들이 많이 물어봤을 수도 있지. 그치 그치. 어땠냐? 그래 아니 근데 좀 이 얘기 하기 좀 웃겨. 대학교랑 지금 K리그에 지금 대단한 FC 서울 팀을 좀 맡는데 똑같은 그죠?
약간 스탠스가 달라질 수는 있지. 이제 프로랑 아마추어니까. 그래갖고 저는 아마 예전에 안희수 감독님이 서울에 코치를 가셨을 때 그 생각을 좀 다시 좀 많이 끄집어내갖고 이 솔직히 호화 구단입니다. 그치. 네. 멤버들만 봐도. 네. 진짜 호화 구단인데 이 선수들을 어떻게 좀 잘 데리고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뭐 끌고 간다. 저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좀 장악했으면 좋겠어요. 그치. 장악. 네. 솔직히 장악력이 조금 최근에 이제 올 시즌 좀 부족하지 않았나. 박해준 봤을 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또 완전 다른 스타일의 감독이 부임을 했으니 조금 더 이제 선수들도 긴장을 좀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비슷한 성향의 감독 한번 찾자면 그런 뭐 카리스마부터 시작해서 축구 스타일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시메오네 감독이 가장 외국에서 시메오네 네.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요? 일단 탄탄한 네. 수비를 구축해 놓고 빠른 역습을 이용하는 디테일하게 굉장히 아 시메오네도 훈련할 때 엄청 열정적이시래요. 근데 안희수 감독님도 분명히 그런 운동장 훈련할 때는 열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첫 그 부임을 해서 첫 선수들이랑 미팅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. 아 오늘 비 많이 오더라고요. 오전 오후 두 번을 훈련을 첫날부터 바로 수탄 들어갔네. 오늘 고무 좀 묶었을 수도 있어.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선수들 와 됐다 나온다니까 이거는. 아 다음 또 달라진 일주일만에 달라진 이제 서울 경기 다음 이번 주말에 있을 경기가 참 기대가 되네요. 성남이랑이잖아요. 성남이랑. 그죠. 성남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단두 대 매치고 이게 그 진짜 단두 대 매치예요. 0.6점짜리 아닉스 더비야 또. 아 그렇네. 와. 성남과 부산 감독직을 역임을 하면서 이런 자신의 축구 스타일을 이제 쭉 이어왔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성남과 부산이 뭐 상위권이라기보단 그래도 약간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 중하위권 정도였는데 네. 왜 그랬을까? 아 그렇게 수비 축구를 하면서 빠른 역습을 늘었는데 왜 성적이 중하위권이었냐? 또 이제 상위권 팀들은 수비가 강해야 이제 우승을 할 수도 있고 뭐 상위권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. 수비를 이렇게 강하게 탄탄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반해 공격이 너무 약했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그렇게 봐요. 저도 그러니까 선수층이 다른 기업 구단에 비해서 좀 선수층이 얇았다는 게 좀 맞는 얘기 같아요. 그럼 서울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. 서울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 만약에 보여진다면은 올해는 아니어도 분명 내년에는 내년 시즌에는 FC 서울 더 힘들 수도 있다. 진짜 강등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 올해는 어떻게 잘 넘어간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잔여 게임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축구 그리고 감독의 성향을 빠르게 선수들이 파악을 해갖고 좀 흡수해갖고 게임전에 보여준다면은 저는 뭐 내년 시즌도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판의 FC 서울일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저희는 그러면은 성남과 서울의 경기 이번 주말에 있을 경기를 한번 리뷰를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